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최근에 그 보리스 총리가 존슨 총리가 리자인, 사임했다는 기사가 되겠네요. 자, 제목이 The party goes on without him. 자, party란 말은 우리가 파티한다는 말도 있지만 당, 정당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 즉 보수당, 토리당이죠. 이 보수당이 지금 이제 without him, 이 존슨 총리 없이 go on, 간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보리스 존슨 step down. 자, 사임하다를 이제 step down이란 말을 썼어요. step down. For following a series of scandals. 1년의 스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spate of resignation. 자, a spate of란 말은 덩어리 표현으로서 뭐 나쁜 일이 계속 온다. 뭐 우리가 나쁜 일이 같이 뭐 더불어서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spate of resignation, 사임이 그의 자신의 파리로부터 그 한 40여 명이 그 뭐랄까 자기 내각 사람들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이제 a spate of resignation, 1년에 그 나쁜 일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사임이 범람. spate란 말은 범람이라는 뜻입니다. 범람.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다우인가 10번지인가요? 그 10번지 앞에서 지금 이렇게 기자 회견을 하면서 사임을 하는데 참 이 나라는 좀 독특하죠. 영국은 그 총리 기치를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앞에 다 기자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인사 문제가 있었고요. 도덕성 문제로 내각이 붕괴됐다. 이게 지금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64년생입니다. 58세고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대 런던 시장,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했는데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분도 런던 시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2019년 영국 보수당 당수 겸 영국 총리가 된 케이스. 근데 문제가 뭐였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분 존슨 총리가 이제 생일이었나 봐요. 생일이었는데 그 관 내에서 파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파티 게이트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비위 인사 조직. 어떤 그 인사를 앉혔는데 이분이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그러니까 비위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또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거죠. 술을 먹고 뭐 더듬었다고 해요. 남자 두 명을. 만약에 그것이 여자였으면 더 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자, 50명 정부가 그래서 관료들이 줄사퇴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존슨 총리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정을 사임을 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총선 전 중간 사임이 이런 영국에서는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5년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 8차례나 총리들이 사임했던 경험이 있다. 전국 보수당 당원이 지금 17만 5천 명. 이 사람들이 우표 투표를 해서 지금 후보들을 지금 압축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4,700만 정도가 유권자가 된다고 그래요, 영국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7만 명, 5천 명, 0.3%끼리만 지도자를 뽑다 보니까 이거 영국의 대표성을 갖는 거야? 이렇게 비판도 있다. 이런 개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이제 다 배경 설명해 드렸으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a month of escalating scandal. 지금 escalate란 말은 증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escalate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escalate. 그러니까 escalating scandal, 증가하는 이런 스캔들, 추문이죠. 추문이 몇 달 뒤에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보리스 존슨은 said 말하기를 자, July 7, 7월 7일 날 뭐라고 말했어? He would step down. 그가 사임할 거라는 것이죠. As 무엇으로서? Leader of his ruling conservative party. 그러니까 지금 룰링, 집권당인 보수당의 리더로서 사임하겠다. 그리고 ultimately the country, 결국은 그 나라, 즉 영국이란 나라의 총리로서도 사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당원, 당의 총재로서 또 그 country, 국가의 어떤 그 리더로서 두 가지를 사임한 거예요. 자, it was not the political end. 그것은 정치적으로 end, 끝은 아니다. Johnson은 had imagined, Johnson이 imagined, 상상했던 그런 정치적인 종말은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존슨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멋진 그런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그런 끝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자, December,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가 이제 deliver his party.
its most significant electoral majority in a generation. 그래서 이 한 세대 안에 승리해서 가장 significant, 그러니까 중요한 electoral majority, 선거구의 어떤 다수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파티, 그의 그 당을 deliver, 전달을 했다. 자, deliver란 뜻은 많은데요. 뭐 시행하다, 뭐 구원하다, 또 아기를 낳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의 그 파티에서 이제 연설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연설하다 또 있잖아요. deliver.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deliver라는 말이 좀 개념이 어려운데 파티, 그의 파티에게 연설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andate, 그리고 이제 mandate. 선거를 해서 이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거로 부여받은 권한을 mandate라고 하는데 어떤 권한을 유인받았냐면 get Brexit done. 그러니까 Brexit를 done. 완결시켜라. 이런 이제 국가의 명령을 이제 받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level up, poorer region, 그리고 좀 못 사는 지역을 좀 level up 시켜라, 좀 업그레이드 해라, 이런 국가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총리로. 자, he had a reputation for, 그리고 그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성? shrug off criticism, 어떤 비평, 비난을 shrug off. shrug란 말은 원래 어깨를 으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어때? 뭐 내가 이렇게 한 거 어때서? 그래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평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recently, 최근에는 말하기를 he wanted to remain in power, 권좌에 남았겠다는 거예요. Until 언제까지? 2030년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mismanagement of the COVID-19 pandemic, 이런 팬데믹을 잘 관리를 못했고 또 rising inflation,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most of all, 가장 중요한 것은 일련의 그런 루리드란 말은 그 선정적인, 그래서 루리드 에틱, 그러니까 스캔들, 이게 윤리 스캔들, 아주 그 선정적인 윤리 스캔들이 터진 건데 이런 것들이 catch up with him, 그를 잡았다, 따라잡았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catch up with. 자, 그의 hand, 그래서 그의 측근들이라고 봐야겠죠. 손이라는 뜻이니까 그의 도와주는 사람들, 측근이라고 번역을 좀 할게요. 그의 측근들은 그래서 be forced, 어쩔 수 없이 그 resign, 그 언제? More than 50 government officials. 그러니까 50명의 이런 정부 인사들이 resign, 48시간에 이제 안에 이제 사임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 hand란 용어, 그의 측근들, 수하란 말이죠. 원래 손이란 말은 수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제자, 그 수하들이 이제 떠난 것이죠. 그러면서 leaving him unable to govern. 그렇죠. 통치를 할 수 없게 그를 만들어 놓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in the last few days, 지난 며칠 동안 I've tried to persuade my colleague. 나는 내 동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50여 명의 그런 참모들이 지금 그만두다 보니까 한 명씩 설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설득했냐면 it would be eccentric.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센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EX가 out이니까. 중심에서 벗어나다. 이상한 이런 뜻이에요. ODD라고 하죠. ODD, ADD. 이건 이상한 것이 될 겁니다. To change government. 정부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총리 역할을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꼴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다들 그만두면. 언제? We are delivering so much. 자, deliver란 뜻. 우리가 어떤 그렇게 많은 걸 실행할 때 이행을 할 때, deliver란 뜻이 어떤 걸 실행하다, 뭐 이행하다라고 여기서는 번역할게요. 뜻이 참 많은데, 뭐 배달하다도 있고요, 뭐 보내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정부를 바꾸려고 하면 그 스텝들,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핸드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내각 그 임원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이거 좀 익센트릭 하다는 거죠. 정부를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거 되겠어? 정말 이상한 꼴이 되는 거잖아. 익센트릭 하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슨은 사이드 말하기를 while announcing his resignation, 그의 사임을 announcing, 선언을 하는 동안 어디에서 다우닝과 10번지 그 거리에서 아까 사진 보셨죠? 그 스텝, 그 거기서 나와서 이제 사임을 했는데 I regret not to have been successful in those arguments. 그러한 argument란 말은 이제 주장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내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그런 그 주장들에 대해서 내가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을 지금 후회한다는 거예요. The last straw, 덩어리 편입니다. 마지막 straw, straw란 말은 우리가 빨대도 straw란 말을 쓰는데 빨대란 말도 있지만 그 지푸라기, 그 지풀, straw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지푸라기를 잡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다. 즉 마지막 어떤 결정타, 마지막으로 결정타는 뭐였냐면 바로 sexual abuse scandal이었죠. 성 그 폭력 스캔들이었다는 거예요. 추문이었다. 자, 크리스 핀처 씨인데 이분이죠. 사진사에 나와 있는 이분이 이제 69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2세가 되겠네. 이분이 누구냐면 지난 2월 존슨 총리가 크리스 핀처 보수당 하원 의원을 원내 부총무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 클럽에서 남성 두 명을 이제 그로핑 더듬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취해서 그랬겠지.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외무부 부장관 시절에서도 이미 성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네. 2019년에도 성비위가.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부적절한 임무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30일 이제 보수당 원내 부총무에서 사퇴한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 의원의 모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핀처는 누구였냐면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시니어 멤버 오브 존슨 거먼 존슨 정부의 어떤 시니어 멤버 아주 그 상급 멤버였는데 이분이 이제 리자인 사임했다는 거예요. July 1 after allegation. allegation 이런 혐오가 있었다는 거죠. allegation 혐오. 어떤 혐오? 그가 최근에 groped. 자, grope란 말은 더듬다. 두 명의 남자를 어디에서? private member club에서.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emerged 이제 나온 거예요. 존슨은 had been brief on a previous allegation. 그래서 전에 이런 혐오들, 아까 전에 혐오들이라는 건 뭐냐면 2019년도에 이런 외무부 부장관 시절에서도 이런 성폭력, 성비위가 있었다는 이런 그 전에 그런 주장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이고 뭐에 대해서? 핀처에 대해서. 그렇지만 had promoted him anyway. 근데 그럼에도 anyway, 불구하고 그를 지금 promoted, 승진을 시켰잖아요. 이게 비난이 있었다는 거. Johnson did not deny claim. 그래서 그 claim, 주장을 부인하진 않았다. 어떤 주장? claim? He had report to A as B. 수거죠? report to A as B. A를 B로서 지칭하다. 수거예요. report to 지칭하다. 그래서 이제 lawmaker, 즉 그 법을 만드는 사람, 즉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을 핀처 by name, 핀처 by nature. 그러니까 이름상으로도 핀처를 이제 지명을 했고, 본질적으로, 마음속으로도 핀처를 이제 임명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부인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목상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도 핀처였고, nature,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사람도 핀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that was only the latest in a series of scandal. 자, 존슨에게는 이것이 1년의 그 시리즈 스캔들 가운데서도 이제 latest, 가장 이제 최근의 것일 뿐이다. 이게 최근의 것은 이거였고 더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 후반기, 그다음에 2022년 초 newspaper reported 신문에서 이제 보고하기를 dozens of 수십 개의 그 일익을 불법 그 파리 아까 그 파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had been held 개최가 되었다. 어디서? 다우닝가에서 during strict COVID-19 lockdown.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정부가 그 락다운을 했는데 오히려 총리 생일이라고 여기서 파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비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벌금을 또 냈잖아요. 그래서 police investigated 경찰이 조사했는데 found that 뭘 알아냈냐면 존슨이 had broken the law 법을 어겼다는 거야. by attending 참석함으로써. 그러니까 존슨 총리가 법을 어김으로써 이제 벌금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attending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 경찰 소환에 attending 참석함으로써 이제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퍼스 처음이었다는 거죠. For a sitting prime minister. 그러니까 sitting 앉고 있는 지금 현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네. 현직 총리 시절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 것이에요. 이게 attending 소환 조사에서 참석했다는 거죠.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현직 총리로서는. 자, 이분도 비록 he resigned as a party leader. 그러니까 이제 파트 리더로서, 즉 당의 리더로서 사임을 했지만 Johnson will remain 남아 있을 것이다. Prime Minister로 언제까지 the contest to replace him. 그를 대체할 그런 contest 경쟁이
completed on September 9. 그러니까 9월 5일 날 선거가 마무리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표 투표로 아까 그 경선을 한다고 했는데 우표로 투표를 하면서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 기간이 9월 5일 날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컨테스트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프라임 미니스터로 남아있겠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아까 사임을 했는데 계속 9월 5일까지는 총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또 여기서 지금 비난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컨테스트 이런 경쟁은 이미 지금 시작되었고 누구와 함께? With several candidates, 몇 명의 후보자들이 있는데 in the running 지금 출마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전 파이낸스 미니스터인 리시 수낙. 자, 리시 수낙이라고 해가지고 영국 정치인인데 지금 80년생, 42세예요. 이분이 지금 배우자가 악사타 무르티, 인도 여자네. 결혼 장소가 인도 벵갈루입니다. 이 여자가 인도의 IT 기업의 재벌 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의 서열 222위라고 해요. 재산 서열이 220등이야. 1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냥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게 바로 리시 수낙. 이분이 지금 인도의 브라만 출신, 아주 상류 계급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의 브라만 계급 출신, 그 카스트 제도에서 35세 때 하원 의원 당선이 되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인도 IT 재벌 딸과 결혼했다. 그래서 보시면 결혼을 어디서 했다? 인도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인도계 총리로서 될 수도 있다라는 가망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 식민지 출신의 어떤 총리가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도 생기는 것 같고 인도계 총리가 과연 생길까 이런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유력한 후보가 이제 엘리자베스 트러스트인데 이분 이제 옥스퍼드 출신인 것 같아요. 47세. 이분은 이제 감세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지금 출마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파이낸스 미니스터니까 이제 재무장관 출신이고요. 이 트러스는 이제 포린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외무장관이네요. 자,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나 외무장관이 되게 총리가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자, almost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지금 seat 앉아 있습니다. To the right of Johnson on the political spectrum. 그러니까 정치 스펙트럼을 보면은 존슨의 오른쪽, 그러니까 보수파에 지금 앉아 있다. 그러니까 보수당의 파가 그런 스펙트럼이 보여 있고요. Already 이미 어떤 몇몇은 플래지 약속을 했다는 거죠. To lower tax 세금을 낮추겠다. 그다음에 슬래시 government department 정부의 그 department 부서를 좀 슬래시 하겠다. 칼을 대겠다. 삭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슬래시. 그리고 이제 cut public spending 공공 지출을 줄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뭐라고? Work cultural attitude다. 그러니까 문화적 태도다. 어떤 문화적 태도다? Work. Work는 원래 이제 wake의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정치적 의미가 영국의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아시는 고수님들 계시면 좀 댓글로 나중에 보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고 몇몇은 워크, 좀 깨어난 그런 문화적 태도다라고 비평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감세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더, 이런 그 지금 두 명이 지금 컨텐더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whittle down. whittle down이란 말은 이제 삭감하다. by conservative lawmaker 이런 보수당의 그런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런 경쟁이 이제 좀 삭감이 되어진다. In the coming weeks, 다음 주에. 그리트에 이제 the remaining two. 그래서 그 남아있는 두 명이 지금 voted, 좀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By card carrying party member.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권자, 그러니까 그 간접선거인 것 같아요. 보수당의 그런 당원들만이죠. 당원. 여기서는 당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수당 당원들에 의해서만이 지금 투표가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스큐란 말은 증거 자료 등을 왜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먹은 보수당원들, 그다음에 백인, 그다음에 웰시어 부자들, 그러니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백인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로 왜곡된 어떤 당원 투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겨우 0.3% 영국의 유권자들의 0.3%만이 뽑는 이런 대표성이 있냐라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General public, 그러니까 일반의 대중들보다도
더 부자, 더 가난, 더 나이 먹고 더 백인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왜곡된 어떤 당원 투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the earliest opportunity for most British.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영국 사람들은 have a say, 발언권을 갖고 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new prime minister. 그러니까 새로운 총리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는 이런 초기 기회가 will be at the next general election. 다음 이제 총선에서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2024년 늦게 또는 2025년도까지는 아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돼서야 이제 발언권이 일반 그 영국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질 거라는 거죠. 총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총리는 간접 선거로 이렇게 뽑는 것 같아요. 당원들이 아까 그랬죠. 우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뽑는 선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 자, 오늘은 영국 총리의 보리스 총리가 어쩔 수 없이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